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능력과 별개로 도덕성에 끊임없이 의심을 받은 프로듀서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그 능력만큼은 확실했거든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맨입니다. 2024년 1월 24일, 팝매니아라면 모두 아는 한 거물 프로듀서가 세상을 떠났어요. 통산 8억 5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댄스 음악의 거장, 독일의 프랭크 파리안이었는데요. 나는 모르겠다 하고요. 프랭크는 보니엠과 밀리바닐리로 두 차례 세상을 들썩였던 바지 가수 립싱크 논란의 선두에 섰던 바로 그 프로듀서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능력과 별개로 도덕성에 끊임없이 의심을 받은 프로듀서였습니다. 밀리 바닐리의 로 필라투스는 고통 속에 살다가 98년 약물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죠. 하지만 프랭크가 남긴 음악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밀리 바닐리 이후 큰 작품 없이 조용하던 프랭크는 1995년 한 번 더 대박을 터뜨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조용하던 그에게 큰 선물이 찾아왔죠. 바로 폭발적인 가창 력을 갖춘 멜라니 손튼. 멜라니의 등장은 결국 프랭크에게 한 번 더 영광을 안기는데, 그 목소리는 90년대 댄스 플로어를 지배하면서 아직도 유로 댄스 하면 생각나는 목소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어요. 오늘은 프랭크의 부활을 이끈 라부쉬의 이야기를 보컬 멜라니의 이야기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멜라니의 언니가 쓴 책에 기반을 했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멜라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967년 5월 13일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가수를 꿈꿨거든요. 대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하면서도 파트타임으로 노래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보던 언니가 멜라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독일 가서 새 출발을 해보자 하고 제안. 이 독일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이곳 또한 수많은 슈퍼스타를 배출한 음악 강국이었잖아요. 당시 언니의 남편은 직업군인이라서 여기저기 파병을 갔고 한국에서 3년간 주둔을 하다가 이번에는 독일로 가게 된 것. 마침 우리 큰 아버님이 독일에서 엔터테이너를 오래 했으니까 거기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수출이죠. 멜라니는 독일로 가고 나서야 정말 큰 아버님 덕에 꾸준히 기회를 얻으면서 그 이름을 알렸어요. 이때 만난 DJ와 프로듀서 등과 함께 곡 작업을 하곤 했는데 93년 연말에 만드는 두 곡이 클럽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는 겁니다. 이때 연락이 닿은 사람이 바로 프랭크 파리안이었고, 멜라니는 이 순간을 열심히 공연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중이었는데 두 달 뒤에 연락이 오더니 곡을 싱글로 내고 싶다더라고 회상을 했죠. 프랭크와 멜라니의 만남. 이 멜라니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던 프랭크였지만 막상 멜라니를 보더니 망설였대요. 아, 네가 직접 얼굴을 내미는 거는 조금 그렇겠다고. 왜냐면은 이 당시 멜라니가 앞니 사이에 큰 틈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썰을 보면서 이분 벌을 또 도졌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이 멜라니의 프로듀서 파트너가 얘 노래 진짜 잘하니까 믿고 써보라고 설득을 해야 했대요. 결국 프랭크와 멜라니는 계약을 맺었고 멜라니는 그 계약금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앞니를 교정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프랭크가 마음에 들어한 그 곡은 Sweet Dreams란 이름으로 라부쉬의 데뷔곡이 됩니다. 라부쉬라는 이름도 프랑스어로 부쉬가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프랭크가 대놓고 또 마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멜라니가 조금 열받았대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그 앞니 얘기하던 양반이 입술 이러니까 자기 엿먹이나 싶어가지고. 하지만 프랭크가 나중에 마우스를 프랑스어로 바꾸고 이거는 네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진정시키고 나서야 그 마음을 바꿨다고 하죠. 프랭크의 성격이 드러나는 일화입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그 능력만큼은 확실했거든요. 이 당시의 일화를 보면은 프랭크가 합류한 이후로 곡의 랩이 추가돼서 지금의 스윗 드림스가 됐대요. 당시에는 스냅과 투언리미티드를 비롯해서 1남자 래퍼 그리고 1여자 보컬 조합이 대세였고 라부쉬도 그 트렌드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멜라니가 클럽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던 그 나머지 한 곡도 썩히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발매가 됐죠. 이 두 곡은 서로 래퍼만 달랐거든요. 프로젝트의 이원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곡도 르클릭이라는 가수명으로 발매가 됐고요. 이 곡도 진짜 전설이에요. 이 랩이 한국인들 가수 가슴에 영원히 박혀버렸는데 hold me, yeah, squeeze me, squeeze me.
이원하던 이 프로젝트에서 멜라니는 라부시를 택했고 스윗 드림즈는 이탈리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금세 멜라니를 인기 가수로 만듭니다. 이때 투어를 위해서 레인 맥클레이라는 래퍼까지 새로 영입하면서 듀오 라부시가 완성이 됐죠. 레인이라는 분은 당시 멜라니와 같은 커버밴드에서 노래하곤 했던 보컬이었는데요. 스윗 드림즈의 랩을 했던 로버트 헤인즈라는 래퍼가 나는 가수 하기는 싫다면서 투어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멜라니가 아는 사람으로 채운 거예요. 원래 유로댄스가 사운드발로 밀어붙이고 래퍼 같은 사람들은 정말 구색만 맞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레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래퍼가 아닌 보컬이었고 소속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국 공군이었어요. 당연히 뭐 전문성은 높지는 않았고요. 멜라니의 언니는 멜라니가 굳이 이 사람을 멤버로 밀어넣었던 거를 두고 멜라니가 이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프로듀서 프랭크마저 그냥 래퍼를 세션으로 두면은 돈도 많이 벌고 운신의 폭도 넓은데 왜 굳이 얘를 멤버로까지 넣냐 의아해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배경에서 나오는 콤비 플레이가 또 한 번 명곡을 만들었는데 이 멜라니 언니는 얘기하거든요. 이때 나온 신곡의 가사는 멜라니가 레인에게 갖고 있던 감정을 표현한 거다. 멜라니는 신나서 이 곡을 내게 들려주고는 했는데 원래 느린 템포로 만들어진 이 곡은 프랭크 파리안의 손을 거쳐서 댄스곡이 되었다고. 프랭크는 느린 곡에 애드립을 넣고요. 모두가 기억하기 쉬운 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곡은 바로 Be My Lover. 이 곡은 멜라니 그리고 라부시의 대표곡이 됩니다. 엄청난 중독성을 자랑하는 이 곡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곡이죠. 나중에 레인의 회상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아무도 이 Be My Lover 완성분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특히 자기는 라다다디다다다다 하는 파트가 대체 뭔가 싶었대요. 하지만 이 곡은 발매 두 달 만에 독일 차트 1위로 올라가고요. 멜라니는 가족에게 매니저 일을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슈퍼스타가 된다. 특히 이 곡은 미국에서도 히트하면서 빌보드 차트 6위까지 올라갔어요. 곧 발매되는 라부시의 1집 Sweet Dreams 또한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미국에서 플래티넘을 기록했죠. 프랭크는 90년대에도 여전히 댄스 음악의 거물이었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1집 활동과 동시에 2집을 녹음하던 라부시는 후보곡들의 녹음을 끝냈는데 프랭크가 곡 선정을 두고 좀 음반사랑 좀 상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멜라니 언니가 뉴욕이요? 언제쯤 가시게요? 라고 물어보니까 프랭크가 가소로운 눈빛으로 자기를 보더니 3인칭으로 프랭크가 음반사한테 가는 게 아니야. 음반사가 프랭크한테 오는 거지 이랬다고 하죠. 하지만 프랭크의 오만함은 라부시의 성공을 딱 거기까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Where Do You Go라는 수록곡을 라부시의 세 번째 싱글로 푸시할 예정이었는데 프랭크가 그 곡을 자기가 키우는 다른 그룹한테 허락 없이 빼줬고요. 이 곡은 그 다른 그룹의 싱글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밀리 바닐리 사건으로 관계가 틀어졌던 아리스타 레코드한테 다시 잘 보이려고 그랬다고도 하고요. 얼떨결에 통수를 맞은 라부시의 음반사 RCA는 분노에 차서 라부시의 푸시를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앞두고는 기존의 팀을 갈고 자기 사단으로만 제작을 진행했는데 이 역시 악영향이었다는 게 언니의 주장이죠. 97년에 나오는 이 집은 차트에서 사라지다시피 했고 멜라니는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솔로 전향을 결심해요. 이거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라부시에서 자신이 정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프랭크는 매우 아쉬워했지만 서로 좋게 헤어졌다고 하고요. 멜라니는 2001년 5월 솔로 데뷔 앨범을 발매하고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1월 24일 자신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조종사의 과실로 밝혀진 이 사고 당시 멜라니는 34살이었고요. 사후에 발매되는 멜라니의 싱글은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광고에 사용되면서 독일 차트 3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프랭크는 다음에 In Your Life라는 멜라니 쏜튼의 추모곡을 프로듀싱해서 발표. 이거는 멜라니와 레인이 기존에 녹음했지만은 발표가 되지 못한 곡이었어요.
이후 프랭크는 계속해서 음악을 제작하고 자신의 노래에 기반한 뮤지컬을 제작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2021년에는 딸과 듀엣을 부르기도 했지만 2022년에는 심장수술을 진행하는 등 건강이 나빠졌고요. 결국 프랭크도 2024년 1월 23일 세상을 떠났어요. 프랭크와 멜라니, 지금은 둘 다 고인이 됐지만 저는 아직도 둘의 노래를 들어요. 라부씨가 세계를 달군 거는 잠시지만 달궈진 마음은 몇십 년이 지나도 식지 않습니다. 라부씨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드 포크맨. Let's go.